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6 1라운드 5주차 화요일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진해 브리닉스 대 삼성 갤럭시 경기도 고인규 유대한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진해 브리닉스 현재 2승 2패, 득실차가 마이너스 1. 오늘 경기의 승리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경기의 승리, 그리고 남은 경기가 SK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경기부터 확실하게 좀 이겨놓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갤럭시는 2연패를 끊고 나서 어제 경기에서 1승을 했는데 3대5로 승리됐어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승리죠. 그리고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삼성갤럭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기면 일단 올라가고요. 졌을 때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 정도로 어제 3대5 승리가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삼성갤럭시는 포스트 시즌 네. 진출을 이제 진해브리닉스와 아프리카 프릭스와 이제 경쟁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제 3대0이 굉장히 힘이 됐기 때문에 삼성은 오늘 3대0으로 패배를 하는 경우만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대0으로 패배를 해도 아프리카가 MVP를 3대0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삼성이 거의 90% 이상 올라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갤럭시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정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몇 시즌 만인지 모를 정도로 삼성갤럭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고무적인 상태일 것 같은데 올라가서도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해어 그린윙스는 라운드 우승도 많이 했었고 결승전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올 시즌 1라운드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준비해왔을지 진해어 그린윙스 대 삼성갤럭시의 경기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현재 순위 각각 4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진해어 그린윙스와 삼성갤럭시가 만났습니다. 이제 각 팀의 남은 경기가 한 경기 혹은 두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1승이 될 텐데요. 그 소중한 1승은 과연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양 팀의 엔트리 만나보시죠. 1세트부터 양 팀의 에이스가 만났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은 패배가 없는 조성주 선수와 이번 시즌 다승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백동준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팀의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1세트를 누가 먼저 가지고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 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2세트는 김도욱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동족전으로 만났습니다. 최근 프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현 선수를 상대로 김도욱 선수가 팀 내 에이스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시즌을 위한 1승이 절실한 양팀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경기는 올레나에서 펼쳐집니다. 조성주 대 백동준입니다. 조성주 선수 프로리그 내에서는 3승 0패입니다. 한재훈, 황강호, 이재선을 상대해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진해어 입장에서는 지금 딱 2승이면 거의 이제 절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경기 조성주가 어떻게 경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도 굉장히 강력한 백동주를 만났고요. 조성주 해맑아요. 네, 정말 힘겨워 보이네요. 내가 조성주다. 저 표정을 찍기 위해서 한 200번 정도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을까요? 수천 번이요. 네. 약간 그 엄지의 방향이 고개 뒤로 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내 뒤로 다 집합해라 라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백동준 선수 역시 뭐 분위기가 워낙 좋습니다. 조성주를 상대로도 승리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만날 테란들은 거의 다 만난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그 조주격 선수와의 패배가 조금 뼈아프게 다가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세의 다승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상대 전적은 8대5 백동준이 앞서 있고 지난 네. 시즌 정규리그에서 프로리그 맞대결 기록은 1승 1패였습니다. 조성주 6대1 조성주의 승리를 예측한 고인규 해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백동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1세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울레나에서 조성주 대 백동준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해어 그린윙스의 마루 조성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삼성갤럭시의 백동준입니다.
삼성 갤럭시는 네. 한 세트만 가져가면 거의 확정입니다. 안정권입니다. 네. 그냥 확정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일단은 자력으로 포시 진출이 맞고요. 네. 진에어는 삼성, SKT 상대로 모두 승리해야 자력 진출이 되고 1승 1패일 경우 아프리카 MVP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아 이제 아, ETF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네. 되네요. 아 ETF를 안 보면은 네. 왠지 굉장히 섭섭합니다. 특히나 그렇죠. 이거 한 그 마지막 한 5초차, 6초차 때는 네. ETF이 큰 힘이 되죠. 항상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똑같이 네. 이게 지금 조성주가 3전 전승이잖아요. 네. 근데 6대 1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성주가 조성주 선수가 채팅으로 물어봤어요. 동준이 네. 형 도대체 이 맵에서 왜 나왔어요? 백동준 선수가 맵이 이상해서 나왔다. 근데 조성주 선수는 다시 묻습니다. 맵이 이상한데 왜 나왔느냐? 눈 떠보니 울레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 주는 울레나만 했을 겁니다. 연습을 자주 나오더라고요. 백동준 선수는 네 그래서 뭔가 좀 특화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맵은 정석을 좀 비껴가는 운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변칙적인 수는 광자가 충전 러쉬. 네. 뭐 딱 거기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테란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빠릅니다. 약간 그 진흙탕 싸움이 됐을 때 조성주가 갖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프리스타일로 막 대고 막 정신없는 이런 싸움 컨트롤 반응 속도 이런 거 하면 조성주라서 조성주도 굉장히 힘을 낼 수가 있죠. 조성주도 울레나에서 태태전 승리가 있었습니다. 대놓고 우관. 네.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이 맵에서 조성주를 만났다. 가야 됩니다. 오. 자, 공학연구소 러쉬입니다. 지뢰. 뭐가 와도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스 조절을 좀 해주고 있죠. 네. 딱 지뢰 드랍 최적화 이후에 사령부까지 욕심을 내줄 수 있고요. 자, 아직도 연결체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막아야 되는 게 중점이고요. 네. 자, 지뢰를 하나 뽑았습니다. 오선액이 우측으로 돌아서 정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병 세기와 만납니다. 아, 부속검을 달려있는 거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들어가서 보겠네요. 더 깊숙이 네. 들어가서 정찰을 합니다. 네. 잘 봤어요. 지뢰 네. 많아도 아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선에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광자가 충전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 지뢰가 둘이라면 예언자 한 기 계시로 다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예언자 한 기 더 가죠. 떠납니다. 불사도 바로 가는 게 네. 아니라 자, 일단은 지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 한 기 더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언자의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사 나오는 거 확인했죠? 자, 근데 예언자 들어가기가 잘, 땅 잘 봐야 돼요. 땅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이거. 자, 지뢰는. 이거 땅! 네. 반응 빨라요, 백동준 네. 선수. 자, 예언자 한 기가 나오는 시기랑 거의 딱 맞물리긴 합니다. 건설 로봇 한 기만 잡았습니다. 자, 지뢰 드랍 들어가죠? 반응 속도! 광자 충전 사용! 지뢰! 아,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계시를 안 썼어요. 네. 아, 화력으로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화력으로. 그렇습니다. 자, 조성주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네. 있습니다. 해병 두 기가 앞마당 쪽에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본진 쪽 아직 정리가 이제서야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피해였었는데 컨트롤이 약간 미스가 났고요. 상사정 네 기를 내줬습니다. 와.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해병의 희생이 있어서 지뢰가 산 거지 해병 관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견제를 못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해병 네 기와 건설로브 두 기의 지뢰 하나가 잡혔고 자. 백동주는 탐사정 네 기를 내줬습니다. 저 예언자 두 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예언자로 좀 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업 포격기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백동주 선수의 분위기가 야, 여기다 반응 굉장히 빠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뢰 심은 위치가 야. 아 근데 이미 토스가 관문을 다 늘려놔가지고 멀티도 있는데 관문도 다 늘려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테란이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가죠. 사이클론을 뽑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한 개 수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실이 병영에 붙었고 자극제를 누릅니다. 타이밍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예언자 두기 때문에 지금 유닛을 그쪽으로 좀 신경 써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킹 두 개에다가 사이클론에다가 공업 포격기를 계속 모으네요. 일단 한 기 네. 바이킹을 추가적으로 찍어주고 있는 것은 예언자도 커트를 해야 되고 함대 신호소 조금 늦은 폭풍함이네요. 네. 자 근데 자 지뢰 전진하는데 예언자에 잘립니다. 해병 하나도 더 주워 먹고 빠지는 예언자 투기. 네. 자 이제 해방선 네 들어가서 견제해줘야죠. 자 공업 포격기를 이미 뭐 한 기 뽑아놨기 때문에 네. 자 이거 해방선을 견제 지금 타이밍에 많이 해주지 못하면. 예, 그 이후에 이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공화가 전진합니다. 아, 네, 네, 이거 그러면 해방선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근데 사도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죠. 이게 전차가 다 맞아주면서 해병이 뒤에서 사도를 잡는 식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이거 해방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자, 들어가나요? 자 본인만 피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언자까지. 자 위로 옮겨서. 자 사이클론 일정 잘해줬습니다. 해병은 안시로 나르나요? 아, 네, 사도 다 잡혔어요. 자 사도 안 죽죠. 아. 보급고 보급고 들어왔 그대로 자 내리죠. 잡힐 수도 있겠어요. 바로 태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바이킹이 조금 버텨줄 수 있긴 하고요. 아 전차 터집니다. 자 우리 건설러보 해방선은 뭐 하고 있나요? 해방선 아 4킬 네. 사도를 다 내주긴 했습니다만 건설로봇 12기를 잡았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건 지금 백동주 선수가 지대공이 추적자밖에 안 돼요. 네. 불사도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해방선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공업 포격기는 이미 잡혔고요. 네, 이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게 네. 이게 없었으면 네, 진짜 변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불사조가 불사조 대 네. 해방선 자존심 대결인데 그리고 지금 해방선을 더 찍은 판단이 만약 백동주 선수가 불사조에 자원 투자를 더 안 하게 된다면 네. 추가 해방선 두 기가 정말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안 찍고 있어요. 네. 전차 자, 게다가 이거 되게 세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도 바이킹이 살아있어서 불사조가 끊겨버려요, 이제. 자, 불사조 한 기! 잡혔습니다. 자, 이제. 광자 충전 사용. 아, 추가 해방선을 막는 게 조금 껄끄럽습니다. 자, 추적자. 네. 해방선 두 기씩 찍습니다, 이제. 자, 테란의 인프라가 되게 늦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유닛 하나하나가 굉장히 값비싼 고급 병력이라서, 네. 해방선이 쌓이게 된다면 지금 이 병력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트리플 자 바이킹 두기 자 병력 빠졌을 때 좋은 기회를 잡았고요. 해병 하나가 전진합니다. 자,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까 들어가죠. 네 전차 우리 해방선 두기까지 전차가 충전해 포격이 다 어 전차 아! 아! 네 이거는 계산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앞마당 네 감시탑에 아까 해병이 확인을 했는데 자 근데 이게 파수기도 많아요. 많거든요? 자 파수기도 많죠. 들어가죠. 아 이걸 뽑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아까 해병이 확인을 했는데 유닛이 다 전진해 있었네요. 네, 아 건설러버 굉장히 많이 또 잡히고 있습니다. 아, 해방선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든 것만으로도 좀 피해가 막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공체... 뭔가 이렇다 할 유닛이 그러니까 바이킹이랑 이런 견제 유닛밖에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주 선수가 너무 제공권에 많은 집착을 했어요. 네. 상대방이 계속 불사조를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견제 플레이에 막 계속 당황해서 유닛이 따라다니면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었지만 백동전에 계속 이렇게 찌르기를 들어가는 바람에 돌아와야 되는 병력들이 많습니다. 조성주가 네. 원활한 견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보급고 깨지고요. 자 그냥 들이대네요. 그냥 건설러버 네. 블로킹 좋아요. 조성주 선수는 그냥 밀고 올라가나요? 왜? 파수기 네. 그리고 건설러버서 그렇게 잘 잡는 유닛들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앞마당만 안 주는 식으로 해도 괜찮았었는데 네. 자 해병이 떠납니다. 지상병력들 숫자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 그 교전 때문에 경기가 조성주에게 풍부한 기회를 주게 왔어서. 되는 겁니다. 제공권 쥐고 있잖아요. 컴퓨터 못 깨요. 갈 수 없어요. 해병을 태워온 게 아니라 건설러버를 17기를 태워왔네요. 그렇습니다. 15기를. 네, 이거 순식간에 3사령부가 내려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기 인프라 이미 갖춰졌고요. 네. 선멀티 뭘로 깹니까? 불사도로 구경밖에 못해요. 자, 그럼 정면을 밀어야 됩니다. 네, 이거 앞마당이라도 다시 들어 올려야 네. 되겠습니다. 자, 지상이 힘주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백동주 선수 네.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차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앞마당 무조건 들어야죠. 네. 네. 자, 후방패 전차를 들어주면서 화력의 공백을 만들어내주고 있고 사도가 전진합니다. 자 뒤에 있는 해병까지 이것만 걷어내면 조성주에게 역습의 타이밍이 생깁니다. 와, 전차 아케이드 와 막아냈습니다. 이러면 건설로봇이 좀 잡히긴 했지만 어차피 9시를 먹고 있어서 야
이 앞에 있는 건물도 금방 깨지고 막아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잘 막았습니다. 아,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는 거의 찜질방이에요. 네, 네. 예언자 좋고요. 자, 이거 예언자 바이킹이 살아있긴 한데 최대한 물고 늘어져야 돼요, 백동준 선수도. 아, 그런데 해병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방선 떠난 해방선이 견제를 해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멸을 눈어놨기에 망정이고 트리플을 지어놨기에 망정이지 그냥 올인성으로 들어갔으면 경기 이미 터졌습니다. 아, 수호기 모드 원 안으로 병력들이 떨어집니다. 아, 까다로운 위치 잘 떨어졌고요. 네. 네. 병력이 없습니다. 아, 전멸이, 전멸이, 네, 전멸이 안 끝났네요. 네. 거기 오수적자. 그 데미지 너무 큰데요? 자, 광자 충전 사용하였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자, 태어나가실 거예요. 시간이 확인했고요. 전멸! 전멸! 잘! 전멸! 못 잡았어요. 네, 이쪽에 피해를 또 받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되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가 네, 지금은 병력을 다 돌린 게 엄청 큽니다. 네, 경기가 순식간에 기울어버렸습니다. 네, 자, 이거 나가면 또 들어가고요. 네, 네. 해방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 마음이 급해지죠, 백동준. 자, 여기 뚫어야죠, 다시 그러면. 네. 자, 뚫어야 됩니다. 이거 본진 장악해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 희망은 본진 장악이에요. 자, 사도 전진. 아, 네, 해방선. 맞습니다. 해방선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전벨 타고. 일어나죠, 앞전벨. 점사, 해방선. 아, 해방선 점사가.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력 많이 잡혔어요. 네. 와, 이거, 야, 이걸 잡았네요. 조성주. 조성주가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오죠. 와, 앞뒤로 싸먹을 수 있죠. 양방에서 전초기지를 함락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 조성주. 와, 이거는 그냥. 개인계로 이기는 느낌인데요. 네. 자, 소기 모드에 다시 진행을 시켜주고요. 네, 와. 근데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급하게 만드나봐요. 조성준이랑 경기를 하다가. 그렇죠. 빨리 지금 타면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3대1 대 3대1의 대결이긴 한데, 조성준은 선멀티에서 풍부한 성능 지대가 돌아갑니다. 지금 울레나에서 첫 번째 선멀티 아닌가요? 네, 이거 선멀티 고갈될 때까지 따뜻합니다. 안전해요. 네. 네, 당할 게 없거든요. 뭐 전멸로 이제 넘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차. 이거 이제부터는 계속 쭉쭉 밀립니다. 네, 이미 조합에서 조성 선수가 질 수가 없는 조합을 구축을 했어요. 네. 이게 조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조합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조성주가. 물론 건설 로봇에 대한 피해는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네. 아, 이 상황까지 온 것도 되게 신기해요. 네. 자, 해병 줄여주나요? 아, 해방선 두 기 더 나옵니다. 네. 암흑성소를 짓고 있는데 제공권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백동준. 네. 그리고 암흑기사가 나와도 일단 자원에서 편안히 밀리지도 않고 병력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크게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어느 정도 전투가 붙었을 때 들어가는 암흑기사라면 몰라도. 네. 일단 암흑기사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우연히 시기가 겹쳐서 스케일이 없을 때 암흑기사가 막 센터에서 병력을 썰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 최대한 암흑성소가 완성이 돼야 돼요. 네. 타이밍 안 줄 것 같거든요. 자, 전차 두기 전진 파수기가 현재 한 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좋은 일체 자리 잡고 해방선 자리 잡으면 정말 지옥입니다. 네. 불사조 하나 확인했죠. 아, 광자 충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자, 해방선 다시 한 번 더 전진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 트리플 지역 못 지켜요. 자, 암흑기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자, 깊숙이 들어왔을 때 먹어야 돼요. 네. 해방선이 없을 때. 아, 연계체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연계체 때문에 원활한 자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전차한테 맞고요. 조성주가 제일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네. 네. 가다 놓고 때리고 있어요. 가다 놓고. 자, 마지막 승부수! 녹아요. 예,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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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선 안 잡혀. 해방선까지 닿지 않습니다. 해방선까지 닿지 않아요. 자, 이제 암흑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차 전진. 아, 암흑기사가 한 타이밍 늦었습니다. 네. 자, 암흑기사 스킬업 탐색. 해방선 원 그리죠. 리플 지역에는 해병과 불곰이 떨어집니다. 와, 네. 앞전멸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그럼 다시 앞마당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그렇죠. 19, 22기 잡혔고요. 전차의 포격 그리고 해방선의 포격이 닿는 지역에서 어모를 받으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조성주. 야,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네. 조성주. 네. 네. 분명 어긋났던 것도 있었는데 이게 조성주가 위기에서 백동준을 잡아내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1코를 그렇게 많이 잡히고 네. 그리고 앞마당 들어왔던 그 러시 타이밍에 병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타이밍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끝내 꾸역꾸역 막고 그냥 선멀티 내리고 어떻게든 진짜 이건 그야말로 그때 즉흥대처 개인기만으로 상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백동준이 앞마당을 파괴시킨 이후에 무리하게 좀 입구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아마 백동준 선수가 9시에 사령부 이동하는 걸 대충 알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9시를 가만 냅두면은 경기가 좀 꼬여버리니까 경기를 아예 끝내버려야지라고 좀 작정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조성주가 그 타이밍에 일꾼을 아끼지 않으면서 던졌던 게 진짜 좋은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막을 때마다 진짜 혼신의 컨트롤, 그 전차 한 기를 HP 거의 다 단 상황에서 살리고 태우고 위에 내렸다 옆에 내렸다 아래 내렸다 이러면서 시간을 끝끝내 끌었던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점차 되면서 결국 백동준의 러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건 그냥 뭐 그냥 뚫릴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백동준이 약간 그 무리해서 본진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건설 로봇의 6탄 방어 그리고 바이킹이 지상으로까지 내려와서 딱총을 계속해서 사용해줬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바이킹이 많으니까 뭐 제공권을 다시 뺏어오기에는 거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가능하고 네, 체제를 바꾸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그 타이밍에는 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조동주의 수비가 이미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울레나의 선벌티를 의도하고 가져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울레나의 선벌티가 드디어 변수를 마련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에 잘 들어가고 상황상 막 그랬으면 그 오른쪽 벌티를 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상황이 막 정신이 없고 앞마당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래 내리고 막 그런 아래 내리면서 최대한 상대방 견제해주고 막 병력 나 따라다니게 만들고 막 이런 그 능력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네. 야,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의료선에 네. 건설 로봇이 탄지 모르고 해병이 탄 줄 알고 러시가 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관광물지대 다 내리더라고요. 네. 야, 그러니까 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되게 긴박한 이런 순간에 그런 아주 즉흥적인 판단을 너무나 잘 하는 게 네. 물론 컨트롤도 잘 돼서 뒷받침이 되는 것이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이게 진짜 어려야 되나요? 굉장히 아주 생각이 빠르고 행동도 빠릅니다. 그렇습니다.